프리칼큘러스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그 알지브라 2, 그죠? 알지브라 2에 이어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교재는 프리칼큘러스, Mathematics for Calculus 7th Edition이죠? 7째 판이고, 저자는 제임스 스튜어트를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고 또 다양한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이죠.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매우 훌륭한 책이고요. 이걸 교재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에피소드 수는 약 300개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가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1100페이지가 좀 넘는 책인데 이 책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대충 그 정도 연령 전으로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로서 선정이 된 책입니다. 책이 두꺼운데 중학교 3학년 한해 동안 이걸 다볼수 있는가? 1100페이지가 넘는데 라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이 수업이 그러니까 알지브라 2에 이어서 진행되는 수업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알지브라 2를 공부했었잖아요. 이 책, 알지브라 2 and 트리고노메트리를 했었죠.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로 넣어서 이 수업을 진행을 다 했죠. 그래서 이게 에피소드가 거의 300개 좀 됐었죠. 그 책, 그러니까 이 책에 이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중복되는 부분을 다 빼버리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100페이지 분량이 되지만은 실제 공부할 분량은 약 400페이지 전후밖에 안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다 빼고 새로운 내용들만 쭉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고,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고, 이전에 알지브라 2 수업을 제대로 공부를 잘 하셨으면 아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용 자체가 보면은 fundamental 해서 real number, exponent 하고 function이 뭔가 하고, 그리고 polynomial, exponential, logarithmic function, trigonometric function, 그리고 기타 trigonometric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라든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같은 경우가 조금 새로운 부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벡터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이니퀄리티는 했고, 그리고 코닉 섹션을 좀더 이전에 공부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시퀀스하고 시리즈는 이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지브라 2랑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리미트 부분도 조금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알지브라 2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부분들만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책 자체가 그분의 깔끔하게 잘된 책이라서 재밌어요. 읽으면 재밌습니다, 아주. 이제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어는 이제 뭐 충분하죠. 그동안 우리 영어로 된 책을 벌써 한 권, 두 권, 세 권, 수학만 하더라도 벌써 세 권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쯤이면 영어의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해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주저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부터 쭉 살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100% 공부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번 찝어서 어떻게 몇 가지 조금 새롭다 싶은 부분들만 한두 가지 공부하고 바로 다음 장에서 8장까지는 그냥 마구 빠른 속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9장 정도부터 해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수업입니다.